나연이 봤어? 어. 지금 나간 사람 만화책 원조 PD 아니에요? 너도 한수연 PD 만났었어? 아직 실무진하고 인사 안 했을 텐데. 한 선배랑 아는 사이인가 봐요. 같이 있는 거 몇 번 봤어요. 그래? 우리 집엔 왜 왔는데? 내가 나정이랑 놀아주라고 부탁 좀 했어. 언니처럼 짜증도 안 내고 만화도 많이 알아서 말도 되게 잘 통해. 자기 일이니까 그렇지 뭐. 다른 것도 나랑 잘 통한다니까? 아, 엄마 구언니랑 나랑 닮았어? 왜? 같이 다니는데 그런 소리 되게 많이 들었어. 어디 보자. 우리 나중이가 그만큼 더 이쁜데? 나정아, 너 얼른 올라가서 씻고 내려와. 저녁 먹어야지. 네. 일찍 끝났으면 이 실장이랑 같이 오지 그랬어? 엄마. 어제 이 실장 얘기 엄마, 아빠 모두 찬성이야. 그러니까 결혼을 전제로 만나봐. 오빠랑 그렇게 만나는 거 싫어요. 나연이 생각 많이 해본 거야? 나연이 너 이 실장 좋아했잖아. 선배로 좋아한 거지 남자로 생각한 적 없어요. 뭐 나연이 생각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결혼이 꼭 사랑만으로 되는 거 아니야. 사랑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사랑 없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 전에도 말했지만 엄마가 보기에 나연이 너한테 이 실장만한 사람 없어. 그러니까 일단 만나보고. 당신 나연이 생각 존중해 줘. 아빠도 이 실장 좋아하고 일로서 신뢰하는 부분도 많지만 나연이 네 생각이 그렇다면 강제로 시킬 생각 없어. 여보. 올라가 봐. 네. 우리가 기다려주자고. 우리가 서둘러서 나연이가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 그리고 우리한테 말 안 하지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좋아하는 사람 누구? 당신 나연이한테 뭐 들은 얘기 있어요? 아니야 그런 거 없어. 다른 건 몰라도 결혼만큼은 자기가 알아서 하게 하자고. 엄마랑 할머니랑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오빠도 회사를 다 보지도 못하고 뛰어오고. 병원에서 너 안정해야 된다고 그랬어. 오늘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편하게 자. 그래야 빨리 낫지. 자, 엄마가 옆에 있어줄게. 너도 들어가줘. 네. 잘 자라. 좋니? 걔랑 결혼하고 싶어. 어머니, 저녁도 못 드셨잖아요. 지금 차릴까요? 아유, 아니다. 그럴 정신 없어. 놀래서 그런가? 체기가 있는 것처럼 속도 안 좋아. 진짜 안색도 안 좋으시고 약이라도 지어야 될까 봐요. 할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속이 안 좋다 그러시네. 제가 다녀올게요. 체하신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진경이를. 진경이를 이거 어쩌면 좋아. 안녕하세요. 진경이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여기 네 말 들어줄 사람 없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무슨 볼 일이 남았다고? 저
진경이랑 결혼하겠습니다. 이 자식이. 너 때문에 진경이 쓰러져서 병원까지 갔어. 죽도록 패도 성냥풀이야, 이 자식아. 뭐? 진경이랑 결혼을 해? 수연이는 어떡할 건데? 진경이도 수연이도 둘 다 내 동생이야. 내가 너 같은 놈한테 내 동생 맡길 것 같아? 일어나, 임마. 네가 어디라고 와? 너 같은 놈은 맞아봐야 정신을 차려, 어? 오빠! 꺼져. 다시는 수연이 앞에도 진경이 앞에도 나타나지 마. 다시 나타나면 그땐 내가 너 가만 안 둬. 수연아, 들어가. 오빠, 잠깐만 얘기 좀 할게. 그럼 얘기하고 어서 들어가. 무슨 일이야? 미안해, 수연아. 나 진경이 만나러 왔어. 많이 아프다 그래서 한번 보고 가려고. 네가 허락해주면 진경이 보고 갈게. 진경이 만나보려고 왔습니다. 아니, 누가 왔어?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할머니. 진경이가 많이 아프다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왔습니다. 지금 잠들었으니까 만날 수 없어요. 가요. 여기까지 왔으니 보고 가라 그래라. 어머니. 그렇게 해. 저 방이에요. 더 무서워. 들어가요. 사람을 죽을 만큼 사랑한다는 게 그런 게 있나? 진경이가 저러는 거 이해 안 갔거든?